대장암은 흔히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암 때문이란 인식 때문에 대장암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성의 대장암 발병 원인과 또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손대경 대장암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장암이 어떤 질환이고 또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예, 대장은 그 소장의 끝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된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인데요. 예. 길이가 약 150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소장보다는 짧지만 폭이 넓어서 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에 발생하는 암이 이제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크게 결장과 항문 가까이 있는 직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결장암 또는 직장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대장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뭐 설사나 변비, 배변 후에 잔변강 또는 혈변, 점액변, 복통, 복부 팽만, 소화불량, 그리고 간혹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남성암이라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 차이가 있습니까? 예, 2014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 발생된 전체 22만 건의 암 가운데 대장암은 전체 한 2만 8천 건 정도가 생겼습니다. 전체 3위의 암인데요. 예. 남녀의 성비는 1.5:1로 대장암은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발생 건수로 보면은 남성의 암 중에서는 위암에 이어 2위, 여성암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에서 3위입니다. 예, 남녀를 합쳐서 본 연령대별로는 60대나 70대 가장 호발하고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호발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여성 발병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실제 6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성별로 또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도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 발표된 역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대장암 5년 생존율이 여성에서는 71.8%, 약 72%고요. 예. 남성에서는 76.9%, 약 77%입니다. 즉, 여성에서 생존율이 약 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원인은 나타나 있진 않고 실제 외국에서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발병률도 조금 높은 편이고 생존율도 조금 높은 편인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장암의 알려진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가장 이제 높은 것이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분들 중에 암이 있는 경우 같이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외 식이 요인, 비만, 그리고 대장 용종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병력, 신체 활동 부족, 음주, 또 50세 이상의 연령, 즉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족력, 또 비만, 음주 등을 원인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앞서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여성암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대장암 발생은 남녀 모두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매년 5.2%씩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암이고요. 남성에서는 매년 한 5.6%, 여성에서는 매년 4.3%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증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서구화된 식습관, 즉 육류나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고요. 생활 방식의 변화, 뭐 서비스업 증가에 따른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비만 인구가 증가된 것,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증가된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장암 발병 원인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장암 발병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요. 가장 크게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그 역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낮은 이유로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예. 실제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몈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률이 약 3분의 1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미리미리 대장암을 예방하면 좋을 텐데, 대장암이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들 하고 또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왜 그런 겁니까? 대장암의 증상 자체가 어떻게 대장암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요. 또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검사 과정이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검사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대장 검사를 받기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1.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은 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떻게 번거롭고 힘든 검사 과정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장암의 증상 자체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나 또는 평소 변비가 있더라도 배변 습관이 변화되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거나 잔변감 또 병이 진행된 경우는 혈변이나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참 건강검진으로 미리미리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생활 속에서 대장암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개인 건강을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금연하시고요, 절주하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신선한 채소나 야채 그리고 유제품 등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용종 절제를 통해서 대장암의 예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자료에 의하면 45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정기적인 그런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더 힘주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손대경 대장암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석 다가오면서 과식하고 또 생활 리듬 깨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도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다. 네, 또 설날 때 한번 다짐하셨을 텐데요. 금연과 절주도 추석 때 한번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